중에서 가장 숙소를 안 치우는 멤버는 누굽니까? 모아놓는 친구. 그렇게 있잖아요. 그냥 수집가들. 캐트병이라고. 수집가들. 좀 두 명 있잖아. 두 명. 그러면 다 눈 감아주시고 정인형만 눈 떠주세요. 우리 숙소에 끊임없이 뭔가를 수집하는 친구가 있다. 뭔지든 뭐든. 네. 그 중에 탑은 한 명만 말씀해 주시죠. 아, 고민된. 그리고 또 한 명이요. 아, 그리고 또 한 명. 아니면 아, 자. 아니면 아, 자. 알겠습니다. 이거는 절대 흔들어 주시고요. 저 깜짝 놀랐어. 아, 근데 이거는 지켜드리겠습니다. 아, 몸무 아니에요, 몸무 아니에요. 몸무 아니에요. 몸무보다 더 더러운 친구예요. 누군지 알 것 같아요. 굳이 이거는 여기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. 계속 뭐 활동하면서 계속 서로 이렇게 의심하고 싸우라는 의미에서 맞춰봐라. 세 분에게 드렸습니다. 이번에 한 번에 성공하면 안마기를 아홉 대를 다 드릴 순 없고 안 돼, 안 돼. 안마기. 세 대를 걸고 네. 분리별로. 감사합니다. 얘기를 합니다. 축하해. 아, 정윤이 형, 지금 사나이 형 뭔 얘기예요? 미안하다고? 미안하다고 그랬어요?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? 미안하다고? 미안하다고 그랬어요?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? 저기 사나 형 왜 그 왜 사나 형은 왜 고물상으로만 제가요 되게 화내서 왔잖아요. 그래서 한국에 온 지 4년이 넘었는데 인센티브 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. 인센티브 다 있단 말이에요. 인센티브이 나 나윤 형은 왜 그 옷이랑 짐 그런 게 둘이 제일 많아. 사나랑 그러면 나연이랑 같은 방을 써요? 네.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지. 나갑니다. 자 음악 주세요.